안녕하세요. 진주별 부동산 하소장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주택은 바다와 가까운 경남 거제시 주택입니다. 거제 수협 성포 위판장과 거리가 30m 정도 되는 골목 안 주택입니다. 골목 안 주택이라서 차량이 마당 안까지 진입하지 못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위판장 앞에 공용 주차장이 있어 주차에 불편함은 없어 보였습니다. 경남 거제시 주택 함께 보실까요? 시청하시기 전 진주별 부동산 TV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진주별 부동산에서는 본 중개업소가 거래하였거나 타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거래한 사실이 확인된 매물의 동영상은 비공개합니다. 거래된 타인의 소중한 재산이면서 프라이빗한 공간을 참고 영상, 힐링 영상으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본 영상의 매물은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재산이고 추억이 있는 곳입니다. 영상 보시고 답사 원하시는 분들은 답사일 1-2일 전 답사 예약하시는 에티켓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영상에서 매물 안내 시 객관적인 자료인 공보와 현장에서 제가 확인한 사항을 정확히 설명드리려고 하고 있지만 다소 아쉽고 제가 놓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택이 위치하는 곳은 경남 거제시 사등면 성포리입니다. 거래 형태는 매매이고요. 우선 해당 주택의 토지 경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토지 경계는 참고용입니다. 해당 주택의 토지는 대지 한 필지, 면적은 183제곱미터, 55평입니다. 토지의 형상은 사다리, 고전은 평지이고요. 토지의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지역, 주거개발진흥지구, 주거용지로서 단독주택지입니다. 가축 사육 제한 구역으로 모든 축종 제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건축물 정보입니다. 해당 주택의 사용 승인일은 1990년 8월 22일입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단독주택이고요. 주구조, 벽돌조, 지붕은 슬라브입니다. 지상 1층 연면적 66.45제곱미터, 20평이고요. 건축 면적도 연면적과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공부를 통한 매물 정보입니다. 나머지 사항들은 현장 영상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입주는 2024년 10월 30일 이후 협의 입주 가능합니다. 매도인 분께서 제시하신 매매가는 1억 6천만 원입니다. 해당 주택에서 거제시청 차량 15분, 거가대교 차량 45분, 통영 IC 차량 10여 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당 주택 주위로 마트, 우체국, 파출소, 보건지소, 식당, 카페 등이 있어 생활에 불편함은 없어 보였지만 큰 병원은 차량 15분 정도 소요되는 거제시청 소재지에 가셔야 할 것 같았습니다. 이 도로를 통해서 약 400m 정도 이동을 하면 외부와 진출입이 가능한 도로가 나옵니다. 거제 수협 성포 위판장 앞에 공용 주차장이 있는데요. 저는 이곳에 주차하고 주택을 답사하였습니다. 성포 위판장 앞으로 바다가 펼쳐지는데 눈에 띄는 작은 섬이 보이더라고요. 노루, 멍해 이렇게 이름을 가진 섬입니다. 만선수산이라고 보이죠? 만선수산 오른쪽으로 보시면 골목길이 있습니다. 바다와 가깝고 필요하신 분들께는 위판장이 가까운 것도 좋겠지만요. 골목주택이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빨간색 벽돌집 주택. 1990년대에는 사용 승인된 주택들이 빨간 벽돌집이 많더라고요.
해당 주택 뒤로 주택이 한 채 더 있습니다. 주택은 마당이 뒤에 있습니다. 마당은 잠시 뒤에 보시고 우선 옥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옥상 계단에 있는 이 파이프는 어떤 용도의 파이프인지 미처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옥상에 작은 창고가 있고요. 옥상은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 3kW 태양광이 놓여 있습니다. 올여름 에어컨 많이 필요했는데 태양광 덕분에 전기요금을 많이 내지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옥상에서는 바다가 잘 보이고 있죠? 다용도실입니다. 보조 싱크대, 김치 냉장고, 냉장고 등이 놓여 있네요. 주택 서쪽 측면의 모습입니다. 대문을 열면 주택의 현관문을 마주할 수 있는 주택입니다. 1990년 사용 승인된 주택치고는 주택 내부가 깔끔한 편이었습니다. 이 주택은 어떻게 보면 거실이 두 개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실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외부 거실, 내부 거실. 내부 거실 창이 향하고 있는 방향이 남향입니다. 그래서 이 주택은 내부 거실창 기준 남향으로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주택 실내에는 방 3개, 거실 2개, 주방, 욕실 1개, 다용도실, 보일러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욕실이 마당과 다용도실 사이에 있더라고요. 마당에는 정원수들이 식재되어 있는데요. 정원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걷어내고 그곳을 작은 텃밭으로 가꾸셔도 좋을 것 같았습니다.
해당 주택의 난방은 기름 보일러를 사용하고요. 물은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당 매물 영상 보시고 답사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을 다시 한번 꼼꼼히 보시면서 현장에서 체크하실 사항들을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설명에도 영상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주별 부동산이었습니다.